달 전쯤만 해도 적조와 기름띠가 가득하던 부산 앞바다에 요즘 철 지난 가을 멸치떼가 한꺼번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강철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햇살을 뱃머리에 입고 날렵하게 물살을 가르는 멸치잡이어선 용성우. 부산 대변 앞바다는 가을 멸치잡이 선단의 엔진 소리로 활기에 넘쳐 있습니다. 한꺼번에 몰려든 멸치떼만큼이나 갈매기떼들의 비상도 요란합니다. 적조와 기름띠로 죽어있던 바다가 은백색의 물결로 되살아 출렁입니다. 지금 시각이 아침 7시. 부산 앞바다는 이렇게 가을 멸치잡이로 풍성한 하루를 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적조가 지금 물러가고 이렇게 신선한 굵고 좋은 멸치가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대변항을 출발한 10여 척의 유자망 선단이 이렇게 잡아들이는 멸치는 하루 20kg이 2천여 톤. 이렇게 풍성한 가을 멸치는 맛깔스러운 횟감이나 젓갈용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한때 적조와 기름띠로 몸살을 앓았던 남해 바다가 되살아났습니다. 부산 앞바다의 풍성한 가을 멸치잡이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